안녕. 안녕. 오랜만이에요. 내가 오늘 바람 소리 큰가? 오늘 브이라이브도 두 명 했던데. 사실 오늘 아니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오늘 밥 먹고 이제 할 게 없어서 산책을 좀 나왔는데, 나온 김에 브이라이브 이렇게 봤습니다. 바람 소리 켜? 근데 길게 할 게 아니라 가지고 짧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. 아, 생각보다 안 추워. 저번에 왔을 때는 엄청 추웠거든요. 바람 소리 엄청 큰가 보네. 근데 생각보다 안 추워.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. K시골. 바람 소리 너무 큰가? 아님 말고 눈 온대? 아 맞아, 내일부터 뭐 그거 문자 오던데 난리 난다고. 네, 알겠어요. 뭐 잘 보내고 있어요 연휴? 보내야지. 바람 소리 크긴 한데 오히려 좋다고.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 나오면 있는 곳입니다. 이게 네, 20분 정도 걸어오면은 이런 곳이 있어요. 바닷가. 저도 근데 여기 잘 안 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.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네. 다행이다. 제가 지금 크록스를 신고 있는데 모래가 엄청. 이게 인생이지. 강아지도 있거든. 아이고. 네. 동해안입니다. 바다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? 아우. 젖을 것 같은데? 안 돼, 입수하면 안 돼. 추워. 강아지가 텃세 부리는 건가? 왜 이렇게 짖지? 이거 있음. 에, 텃세 부린다. 얼! 여러분 안 시끄러워요? 이거 소리? 모래에 글씨 써달라고? 아, 잠깐만 어떤 거 써줄까? 너무 부끄러운데?
봤던 거. 저 그거 아니야? 그거? 어, 쳐다본다, 쳐다본다. 닥스훈트 아니야? 그레이스? 아, 손은 안 시려요. 생각보다 별로 춥진 않아. 근데 이게 보여? 썬도? 써도? 그레까지 썼거든? 내가 썼는데 내가 안 보이는데? 닉 다 써줘. 어, 강아지 빠르네. 뭐 시골 갔어요, 여러분? 아니면 여러분이 큰 집인가? 후. 왜 이렇게 힘들지? 라식? 어, 다음 주에 라식해요, 라식. 이제 안경 쓴 모습을 못 보실 겁니다. 안녕. 아, 집에 있어? 맞아, 요즘은 이제 딱 명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가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. 포카 예절 했어요. 포카 예절이 뭐야? 그게 뭐예요? 아, 집이 큰 집이야? 눈. 바닷가에 눈이 있어. 지금은 좀 얼었네. 내일 또 눈 온다고 하던데. 좀 얼었습니다. 이게 강원도입니다, 여러분. 허허허. 맨발 아니야. 이거 크록스야, 크록스. 얼마나 편한데. 입수는 왜 안 하냐고? 저 하려면은 진짜 한 시간 동안 마음 잡고 해야 돼. 큰일 나. 사실 이번에 와서 서핑을 할라 했었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. 눈 바닥바닥 밟는 소리 들리나? 뽀드득 뽀드득.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. 등산? 등산도 괜찮지. 요 앞에 설악산 있는데 그거 엄청 멋있어.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이걸 뭐라 하지? 해송? 해송이라 하나? 바닷가에 소나무 있는 거? 해송이라 하나? 캠핑요? 네, 겨울에 캠핑 가려면은 그 추우니까 안 추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겨울은 아직은 도전을 못 하겠습니다. 네. 네, 나무였고요. 네, 사람 보다 딴 데 가자. 낚시도 하시고. 겨울 캠핑이 이쁘긴 해. 막 설경 보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이쁘긴 해요. 근데 밤에는 너무 춥잖아. 아니, 생각보다 막 그렇게 춥진 않아요. 오히려 서울보다 덜 추운 느낌인데? 아닌가? 태양이 따사로워가지고 생각보다 춥진 않습니다. 아, 왜 내 쪽으로 오지? 바람이? 안 왔으면 좋겠는데. 이런 말 해도 되나? 절로 조금 더 가면 북한 나와요, 북한. 네, 저희는 가면 안 되는 곳이 나오죠.
네, 저는 휴가 받은 날 바로 내려왔어요. 저는 서울이 답답해서 싫습니다. 오빠, 나 요리할 건데 뭐 먹을까? 요리? 그거 뭐냐? 명절이니까 그래도 명절 음식 먹어야 되지 않나? 이 뒤로 가면 막 북한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. 요 뒤로. 이 뒤로. 차는 안 막혔어요. 제가 올 때는 다른 분들은 일하시는 날이었어가지고 차는 안 막혔습니다. 근데 북한 가면 안 돼요. 혼나요. 완전 좋았지? 좋습니다. 어디서 굴러왔니? 네, 바닷가에 저런 것도 있고요. 서울 갈 때는 이제 다시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. 이제. 거기 뭐야? 스티로폼. 파도 소리 들려달라고? 아, 내려가기 힘든데. 오빠 숨 쉬는 거 보니까 좋다. 포수를 가져가라. 포수.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야구하면은 포수하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. 무섭잖아. 그래서 저는 항상 투수였습니다. 서울에서 고성까지 한 2시간 반? 2시간 반 정도면 와요. 근데 확실히 동해가 깨끗해. 동해 바다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. 저 지금 서핑하러 막 저까지 나가잖아? 서핑하러? 한 여기 몇 층까지 나간다 쳐? 보면은 바닥이 다 보인다. 바닥이 다 보인다. 오, amazing. K 바다입니다, 여러분. 한국 놀러 오세요. 지금 서핑하면은 안 돼. 큰일 나. 그 다음에 오늘은 해도 되긴 하겠네. 아, 안 돼. 추워서 안 돼. 이제 사람들이 떠났어요.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할 사람이 없어. 사람들이 떠나가지고. 나 잡아봐라 해달라고? 나 잡아봐라. 아, 이제 바닷가에 혼자예요. 여기에는 이게 뭐지? 사람들이 잘 안 와가지고 이 바다는 이 지역 사람들만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. 눈부셔. 여기는 저희 집 앞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바다입니다. 무슨 바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30분? 걸어서 20-30분. 차 타면 5분이면 와요. 5분도 안 걸리겠다. 우. 집에 걸어가냐고? 아니, 힘들게. 왜 차 가져왔지? 난 성인인데 신발에 모래 털어야 되겠다. 와, 모래 엄청 떨어지네. 춥진 않죠? 솔직히 조금 추워요.
근데 막 이렇게 뼈가 시릴 정도는 아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 이렇게 또 있고 철봉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안경 벗고 있어야겠다. 벗어도 보이는 철봉? 턱걸이? 나 진짜 못하는데 해볼까? 근데 이러면 이거 하려면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? 근데 이게 너무 낮아 나한테 철봉이. 그냥 서 있어도 턱걸이가 돼. 너무 낮아 이게. 거의 있습니다. 아니 이게 내가 키가 큰 게 아니라 철봉이 낮은 거예요. 그냥. 다른 데 가면 좀 그거 높잖아. 이게 낮아서. 예. 으엉 악. 오늘 저녁? 오늘 저녁은 이제 맛있는 거 먹지 않을까? 맛있는 거 먹지? 여러분 저녁 뭐 드세요? 여러분은? 아 어제 공카에 마지막에 올린 거 그거 좀 스케줄 갔다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뭐지? 했는데 잘못 눌러서 카메라가 켜졌는데 그게 좀 웃긴 거야. 그래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. 오늘 저녁? 아니 오늘 저녁 내가 하는 게 아닌데. 안녕하세요. 연휴에 출근해? 어휴. 소고기 맛있죠? 그거 트위터 프사해놨어? 아 그거 말하는 건가? 눈 맞고 있는 거? 그거는 이제 아침에 헬스장 가는 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찍은 거예요. 모자에 뭔지 봐라. 플리즈 세이 아이 러브 유. 아이 러브 유. 나 헬스 다니는 남자야. 다니기만 하는 남자. 운동 하긴 하는데 죽겠습니다.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우리 부지런하죠.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건강하단 말이야. 보고 싶어. 헬스장 가서 물? 아 물도 안 마셔. 헬스장 가서 샤워하고 와요. 샤워. 죽기 진짜까지만? 그래? 턱걸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무것도 아닌데? 잠깐만. 아니 너무 낮다 근데 이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낮은데? 올라갈 그게 없는데? 헬로 프롬 잉글랜드. 안녕하세요. 하이. 다이스키? 나도 다이스키예요. 이거? 평행봉? 철봉이랑 비슷한 봉? 평행봉 할 수 있지. 깁스. 이거 이렇게 세워두면 보이나? 깁스 이런 거 하면 좋겠다. 맞지? 쩔지? 아 힘들어. 왜 이렇게 웃겨?
운동 안 할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해란 말이야. 힘들어. 이게 아침에 그 마음가짐이 있어. 아, 오늘아. 왜 말이 안 나오네. 오늘은 운동 안 해야겠다. 이러면은 하면 안 돼, 그날은.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, 하루 종일.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딱 마음 먹은 대로 해야 돼요. 오늘은 운동해볼까? 운동해야겠어. 이러면은 해야 되고. 운동하면 안 된다. 오늘은 안 해. 이러면은 하면 안 돼. 카츠코이. 카코이. 이거? 운동이었죠? 전문용어로 딥스. 어이가 없네. 오늘? 아, 오늘 나 기분 안 좋아, 이제. 오늘은 편하게 쉬려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운동을 했잖아. 이러면은 컨트롤이 안 돼, 감정 컨트롤이. 이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큰일 나요. 인도에서 온 사랑. 하이. 나마스테. 올라. 계획적인 남자. 마트에서 보낸 사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고기? 소고기 맛있죠. 라식이요? 라식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? 아직 정확한 그거는 안 잡혔어요. 병원? 모르겠어요, 아직. 나마스테. 유루 큐트. 큐트합니까? 이게 진짜 큐트하죠. 뀨? 강아지 두 마리. 선글라스? 아, 모르겠네. 라식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. 상담? 그날 상담 받고 그날 바로 한다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저 브랜드 좋아하나봐. 아, 이게 사이즈가 맞아. 이 브랜드에서 제일 큰 거 사면은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. 그래서 이런 후드나 맨투맨 이런 거는 애용하고 있습니다. 이 브랜드 제일 큰 사이즈 사면은. 네, 그래요. 뀨. 강아지가 귀엽죠? 귀여워. 사람 한 번 도망가자. 상담받고 그날 바로 한다고 하네. 두 분이 나오신다. 뒤뒤뒤뒤 도망가. 아, 썸네일 사진? 고마워요. 그거를 뭔가 좀 살짝 그런 거 있잖아. 살짝 인스타 감성. 살짝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고, 올릴지 말지 한 6시간 고민하고 올렸거든요. 살짝 인스타 감성이 아니라서. 그래서, 아,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어. 이게 맞는 건가. 그게 인스타 감성이야? 아, 모르겠던데. 뭔가 좀 싸이월드 감성인데. 살짝 보면은. 살짝 만족스럽지 못한 인겜. 갔다. 강아지도 같이 왔네. 나마스테. 반가워요. 나마스테.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. 그거. 짜이? 짜이 먹어보고 싶어. 그렇게 맛있다던데. 무슨 향수 써요? 저 블루드 샤넬 씁니다. 블루드 샤넬. 진정 멋쟁이 남자의 향수죠. 강원도 가면 밥 사주나요? 강원도? 대형이도 강원도인데 왜? 이제
강원도의 아래쪽은 대영이가 맡고 있고 위쪽은 제가 맡고 있거든요. 골라서 오시면 밥 사드릴게요. 오빠 자꾸 글 내리지 마요. 아, 인스타에 그 감성이 있잖아. 인겜.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면은 자꾸 고민이 된단 말이야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. 셀카를 만약 올려. 자기가 나온 사진을 올려. 근데 올린 당시엔 괜찮아. 근데 10분 뒤에 보면은 뭔가 이상해 보여. 근데 또 10분 뒤에 보잖아? 그럼 뭔가 회오리 치고 있어. 근데 또 10분 뒤에 보면 막 부서져 있어, 막. 올리고 보면 볼수록 살짝 그런 느낌? 뭔 느낌인지 알죠? 아, 다시 이쪽으로 왔다. 사진 저장하시나? 인스타 사진도 저장할 수 있어? 그건 모르는데. 인스타 사진 저장하시는지는 몰랐는데. 보관은 하고 있죠, 사진도. 보관하고 있지. 아, 아니, 그냥 여기가 이렇게 팔을 걸치고 있기 좋아가지고. 이렇게 사뿐히 올려두면 편하단 말이야. 나는 큰 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커요. 피트로는 몇 피트인지 모르겠는데 센티미터로는 큽니다. 아, 인스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어? 오케이, 바이바이, 테이크 케어, 씨 유. 아, 왜 다 이쪽으로 오는 거야? 브이라이브 꺼야 되나? 무언의 압박인가? 어? 저기 가보자. 저기 그 강인가 이게?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 딱 그 구간 같은데? 또 저런 거 보면 호기심 가득해서 안경 한번 써줘야 된다고. 뭔 느낌인지 알지? 안경 쓸게. 호기심. 아, 나 저거 보러 가는데 사람 이러네. 바이바이. Enjoy your day. Okay. 강으로 고성 내려온다고?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? 거꾸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? 많이 힘들 텐데. Please. Where are you? 왜 다 바이래? 하이. 어, 하이 나왔다. 하이. 사람을 왜 이렇게 깊이 해요? 아이고. 좀 부끄럽잖아. 그냥 있으면 상관없는데. 지금 좀 웃기단 말이에요. 지금 보면은. 혼자 핸드폰 들고 대화하고 있고. 안녕. K아트. K아트. 와, 이게 뭐지? 만나는 게 아니었네? 오, 이게 물이 고여있네? 어떻게 이러냐? 이거 봐, 이거 봐. 물이 딱 여기서 이렇게 끊겨. 이렇게 오다가. 뭔지 모르겠네. 이게 살짝 그런 건가? 저 앞에는 되게 엄청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끝은 절망인가? 방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깊네요, 여기. 강아지다. 물이 생각보다 깊네. Amazing. Wow. 잠잘 가. 나 좀 도망갈게. 강아지가 너 쳐다봤어. 봐. 되게 신기하게 보잖아. 안녕. 봉주르.
아저씨가 되게 신기하다. 신기하게 막 쳐다보네. 여러분, 저는 이제 브이라이브를 꺼야 할 것 같아요. 이제 살짝 들어갈까 생각 중이라서.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폰도 가까워지네. 그러게. 여러분,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시고 얼른 들어가. 오케이. 아, 근데 브이라이브 키니까 재밌네. 어, 또 사람? 또 사람? 아, 왜 이렇게 사람 많아, 여기?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아, 신발에 모래 털어야 돼, 근데. 어, 기절할 것 같네. 아이고. 아, 우리, 아, 힘들어. 우리 멋진 녀석들, 좀 있으면은 저희 콘서트가 있는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또 온다, 또 오신다, 또 오신다. 아, 사람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. 보러 와주시고. 그래가지고 아니야, 내일 갈 거야 나. 됐다. 오리가 있네. 느낌인지 알지? 이건 뭔지 알지? 이 뭔지 알지? 뭔지 알 거예요. 논밭이 얼었네. 이거 봐. 케이 논밭. 아이스링크 아니야? 이 정도면? 장난 아니네. 아이스링크인데? 아니야, 저 안 걸어가요. 차를 저기 주차해놔가지고. K0통. 유행은 진짜 웃기다. 그니까 K브이라이브, K전민기. 여러분, 저는 이만. 오, 면도 안 했어. 저는 이만 브이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K운전, K드라이브. 안녕. 뿅! 새해 복 많이 받아!